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웠어. 헬스 BJ 마람입니다. 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220, 배드리프트 220을 개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진짜 몸도 풀지 않았고 몸도 데우지도 않았고, 예? 200에서 바로 210 하는 것도 아니고 200에서 220 그냥 혼자서 막 미쳐 날뛰다가 게다가 내일모레 큰 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똥 쌌습니다. 굵직한 걸로 똥만 복근 보고 싶다고요? 아, 복근은 여기 있습니다. 이봐. 됐습니까? 내가 원래 보여달라면 안 보여주는데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는 솔직히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 코어가 약했기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모든 일반인들은 다 다칠 수 있어요. 안 다친 적 없어. 솔직히 내방 지금 한 35분 정도 보시는데, 솔직히 니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뭐 놀거나 운동을 하거나 허리 안 삐끗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없는 자,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같은 질문이랑 똑같아. 니들 다 허리 다친 적이 있어요. 오케이? 저도 다쳤고요. 저도 많이 다쳤고. 이번에는 이 다친 것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좀더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1년 뒤쯤에 형처럼 형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 다 다쳐봤어. 다 다쳐봤어. 다 다쳐봤잖아. 무슨 소리야. 다쳐봤잖아. 여러분 살면서 허리 안 다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발목 안 접질 수가 없고, 여러분들 살면서 허리 안 다쳐 볼 수가 없고, 예? 진짜 없다고? 이봤대. 다 해보는데 지금, 암청둥 말구티처럼 지금 허언증이 도발한 애들은 진짜 이제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그래. 하여튼 다 아파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허리를 다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왜 다쳤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두 가지만 알면 돼요. 허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크게는요, 디스크가 있고요, 작게는 근육이나 아니면 건 아니면 인대를 다쳐요. 네 가지가 다친단 말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러분들 인대와 혹시 힘줄이라는, 건이라는, 인대와 건의 이두 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두 개의 차이점을 일단 아셔야 돼요. 네? 건과 인대, 힘줄과 인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내 얘기를 잘 들었구나.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인대는 관절과 관절, 뼈와 뼈. 힘줄은 뼈와 근육. 그러니까 잠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학이나 아니면 이제 뭐 사람 근육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러한 그림을 자주 봤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 오케이. 이 그림이 딱이네. 자, 보세요. 지금 근육들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이 있잖아요. 하얀색이 있고 지금 빨간색이 근육이잖아요. 자, 이 하얀색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뼈에 붙는 건데 이게 바로 근육과 뼈를 붙게 만들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통증을, 이제 엘보 통증을 느끼셨을 때가 바로 이 건이 뼈와 근육에 붙어있는 게 이제 붕 떠서 통증을 일으키는 테니스 엘보나 이제 골프 엘보인데, 그거 다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것도 있지만 되게 여러분들이 다치는 건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나 인대, 디스크는 정말 뭐 여러분들 차에 부딪혀서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안 좋게도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디스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근육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인대,
이 척추에 있는 인대가 아니라 이제 대개는 척추 밑에 있죠. 여러분 척추 밑에 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곳이 아플 거예요. 이게 바로 골반 바로 있는 청골 관절에 들어있는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왜 다치는 걸까요?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코어 활성화, 즉 여러분들 코어가 약해서 그래요. 자, 우리 척추기근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아니 우리 척추, 그렇죠? 우리 척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세하게는 요추에 대해서 일단 보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압이에요. 압, 압이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랫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척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그리면 좀 애매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또 애매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 척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 대체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이게 척추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경추. 저기 경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흉추. 아니다, 야. 야, 나 척추 그림을 왜 못 그리지? 척추 그림 있나? 척추 그림이? 척추 그림이 없네? 야, 척추가 어떻게 그리는 거냐? 척추 갑자기 그리려는 게 못 그리겠네? 이거! 이렇게 그렸잖아! 잠깐만. 이렇게 된 건가? 아, 오케이. 이렇게 된 건가? 똑같나? 비슷하죠? 예.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일단 척추가 왜 이렇게 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휘었을까요? 왜 이렇게 휘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중력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종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세우고요. 또 다른 종이는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삐뚤게. 그럼 여기에 저희가 책이 아닌 굉장히 무거운 종이가 버틸 수 없는 수준의 한 50kg 정도의 덤벨을 올려놨어요. 무게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척추는, 아, 이 척추래요. 이 종이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찌그러지죠?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납작이 될 거예요. 완전 찌그러져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찢어지거나. 그런데 이 50kg 만약 올라갔다 그러면 휘어진 굴곡 때문에 이게 튕겨서 유연하게 나와서 이것보다는, 지금 이것보다는 덜 상처 입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와서 무슨 얘기냐면 중력을 대비해서 무게가 올라왔을 때 우리 척추를 이제 안 부러지게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요추잖아요. 여기가 지금 요추잖아요. 그럼 요추의 뒤에 있는 근육 무슨 근육입니까? 요추의 뒤에 있는 근육이 어떤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어떤 근육이냐고. 기립근이죠. 등동댄. 아, 좋아요. 어, 쉽다. 아, 앞에 있는 근육은 무슨 근육이에요? 척추기립근, 허리기립근, 뭐 척추바른근, 뭐 상관없어요. 복근, 그쵸? 복근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앞은 복근, 이 뒤는 기립근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기립근은 앞쪽으로 척추가 기울게 하고요, 복근은 척추가 똑같이 이렇게 휘게 만들어주는,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기란근이 돼버리면서, 주둔근 기란근이 서로 돼버리면서 척추의 아치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정도 기본만 하고 복압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더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복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배우신 분들,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복압이란 무엇입니까? 복압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복압이 뭐예요? 제 만약에 팬이었다면 이 복압 정도 솔직히 알아야 돼요. 복부 안정화 유지. 횡격막 공기를 채워서 가둬두는 상태. 복압을 뭐라니까? 복압 유지라고 적받았어. 복부에 산소를 넣어 압력을 중립시키기 유지하는 것.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복압을 이제 풀어놓은 얘긴데, 가장 정답은 앙상군 말뚝띠예요. 복부에 산소를 넣어 압력을 집어넣어 중립을 유지한다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압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아까 종이처럼 다시 제가 이 척추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스쿼트를 200kg를 해요. 지금 200kg예요. 이게 지금 앞이에요, 앞. 그러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아래로 밀기 때문에 척추는 어떻게 변하게 돼요? 요렇게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굉장히 아치 상태가 더 심해져요. 그러면 이 아치 상태가 많이 심해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더 심해지면 뭐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복압님이 이제 여기서 왜 척추를 보았는데 저 이제 훌륭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이 통을 만들게요. 통. 통을 만들었어요. 자, 척추는 지금 무게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오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복압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가득 차서 요 놈을 이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면 이 개념이에요. 복부에 있는 복압이 계속 나오려는 이 척추를 오히려 다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밀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복압이 없게 되면 척추는 점점 아치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허리가 아야가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척추가 접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압력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이 척추, 즉 요추 부분이죠. 요추 부분이 중립이 된다는 얘기면서 중립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무게를 쳐도 통증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 다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복압을 형성하는 근육들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데 복압을 형성할 수 있는 근육보다는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신체 일부들인데 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복압을 유지할 복압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될까요? 복근 아니에요. 근본이는 네 몸에 맞는 걸 해야지. 일단 복횡근 나왔어요. 굉장히 좋아요. 다열근도 알아, 띠바. 아이, 평생 복압을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거기서 복압을 계속 유지하고 다녀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게가 많아지지. 그럼 어떻게, 그때 복압이 생성되는 거야? 스위치라고 하면 돼. 스위치 온, 오프, 온, 오프야. 말 그대로 진짜 복압이 계속 이게 증가가 되면 이게 계속 온이 돼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방경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전방경사가 아니라 후방경사가 일어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거는 무게가 올라갈수록 이제 온오프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 복압은 말 그대로 그냥 압력을 말하는 거지 복압을 이루는 이 신체 조건의 복횡근, 다열근 같은 게 발달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히려 근육이 아니 훨씬 더 좋아요. 자, 복횡근, 다열근, 아 그리고 나왔어요. 골반 정근, 그쵸? 잘 아시네요. 이 정도만 아시면 굉장한 거예요. 이것이 이 네 가지의 기능들이 우리의 배 속에 실린더를 만들어서 복압을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압에 대해서 무조건 과부하급은 맞는데 지금 여기서 괜히 시비 걸 것 같아가지고 시비 거는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하는데 복압을 만약에 많이 길러서 허리가 더 디스크가 많이 생긴다는 그거랑 이제 복압이 없어서 허리 디스크가 나온다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복압이 네 가지인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어떤 형태인지 볼게요. 자, 지금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다열근은 여러분은 척추 그냥 곁에 있는 근육들이라 보시면 돼요. 곁에 붙어 있고요. 이게 다열근이에요. 다열근. 그 다음에
복행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옆에 있는 지금 이 복직근 외고 옆에 있는 근들인데 내복사근과 외복사가 제안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복행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옆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오케이. 골반적으로는 말 그대로 골반 아래에 있는 근육들이 지금 여기에 형성을 해주죠. 그렇죠?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횡격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실린더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압이 유지가 되면 아치가 되는 것을 훨씬 더 막아줘서 여러분들의 노출을 중립시켜준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복행근 이제 그 복행근 다혈근 골반 적응과 그리고 횡격막이 복압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것을 발달시켜주면 돼요. 이 발달시켜주는 운동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요출과 이제 다치는 행위는 이제 복압이 이제 약하거나, 그렇죠? 약할 때. 두 번째는 이제 좀 여러분들, 골격 쪽으로 갑니다.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쳐요. 자, 데드리프트를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예, 네, 하여튼 뭐, 맞습니다. 하여튼 복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논문을 봐도, 어디 해도 항상 복압을 중요시 합니다. 제가 항상 공부했던 곳에서. 아, 일단 보세요!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이 척추는 반드시 중립이 돼야 되는데, 중립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직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여성분들이 하시는 자세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굉장히 아치가 되게. 왜냐? 그래야 전방경사가 나와서 엉덩이 힙이 볼록 튀어나와서 이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이 엉덩이, 둥근을 좀 발달 더 시켜주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치 모양은 척추일근, 지금 우리가 무게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컴프레션이 이쪽 반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허리 무조건 다치게 돼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처럼 배에다가 공기 넣고 흡! 해보세요. 지금 힘을 줘보세요. 복근에 지금 다 같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공기에 배 넣으셔서 흡! 복압을 준 상태에서 한번 아치로 만들어보세요. 공기 빼지 마시고 허리를 아치로 만들어보세요. 아치가 만들어지는 게 쉽게 만들어집니까? 불편하시죠? 복압을 만든 상태에서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 우리 복압 자체가 중재하는 것이 지금 아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데, 이 자연스러운 아치가 과신전되면 어마어마하게 부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신체 구조상 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할 때 굿모닝 하거나 이렇게 지금 아치모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복압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직근이죠, 그렇죠? 우리의 복근에 대한 기능을 어느 정도 상실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성분들이야 유연해요. 두 번째, 그리고 무게가 작아요. 부상 범위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80kg 하면 또 90kg 하고 싶고 100kg 하고 싶고, 점점 여러분들 데드리프트는 고중량을 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운동일 수도 있으니까 고중량을 치는데, 처음 80kg, 100kg 했을 때 괜찮았던 이 아치 허리가, 지금 이 아치허리가 되면 당연히 복압이 이제 발달이 안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120kg 갑자기 하다 보면 저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다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요추 부분을 좀 더 볼게요. 요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요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꼬리뼈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치가 지금 이건 중립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아치가 되어버린 상태면 말 그대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양은 이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척추의 간판 사이사이가 압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타이트한 지금 압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요 놈은 계속 이제 이 앞쪽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척추기근을 펴주기 위해서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아래로 가게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아예 하게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에서 다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천방 아니 어디 어디 청골, 청골 관절이나 아니면 근육의 손상 아니면 건의 손상보다는 지금 이 협착증이 올 수 있는 거, 디스크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요. 이런 경우에.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척추 기립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압이 우리 척추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숨겨진 기능이라 해서 동물들에게는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들은 달릴 때 어떻게 달립니까? 제가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달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니들 이렇게 달리냐? 이렇게 달려요. 자, 잠깐만요. 아, 잠깐. 잠깐만, 오케이.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뜁니다.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뛰냐면, 강아지는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강아지예요. 강아지인데, 이제 얘가 뛸 때는 이제 이렇게 뛰어요. 자, 이렇게 뛰어요. 아까가 무슨 얘기냐면, 이 다리, 두 다리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뒷다리가 두 개 동시에 앞으로 나오는데, 이 두 다리를 올리는 근육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바로 장요근이에요. 오케이? 장요근은 골반의 이 신경과 그리고 굴곡에 가장 기여하는 것들인데, 이 장요근은 뭐 크게는 이제 대요근 배울 거, 대요근과 장골근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인간의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쵸? 이제 장요근이라는 것은 이제 골반 근처에 있는 지금 대요근과 그 다음에 소요근과 그 다음에 장골근을 얘기하는 건데요. 대개는 이제 대요근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달리기 하거나 여러분들 데드리프트 할 때. 오케이? 왜 중요하느냐? 이 대요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이제 스쿼트를 하거나 데드리프트 하거나 이 힙 윙크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다리를 올릴 때에 필요한 대요근의 길이가 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을 보세요. 태어난 갓난아기들 발가락을 이렇게 입으로 집어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신체 조건적으로 봤을 때 유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대요근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예요. 여러분들 대요근이 지금 수축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제 그 실험이 아니라 그 테스트는 여러분들 책상에 누워요. 책상에 누워서 척추기립근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 굴곡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누워있어. 자,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척추기립근이 지금 땅에 붙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무릎을 위로 올리게 되면 만약에 장요근이 정상적인 이제 길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연한 장요근 갖고 있으면 그냥 올라와요. 보상작용 없이. 근데 대개 이제 성인 남성들은 어깨 이 다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 전방이 무슨 얘기냐, 골반이 앞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요추가 들리게 돼요. 어떤 그림이냐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니,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들려버린다는 얘기죠. 안녕. 그래서 지금 이 대요근과 장골근에 대한 이 훈련이, 그러니까 이런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 대요근과 장골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 대요근과 장골근을 이제 운동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 알아요? 기역자 운동, 대를 걷는 거, 그러니까. 와, 우리 국어왕이 잘하네요. 달리기도 달리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위를, 대요근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근협응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근육들이
자기들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고리분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드인 레이즈 같은 거, 레그 레이즈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굉장히 좋은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레그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즉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역도 선수나 아니면 체조 선수들 몸이잖아요. 체조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강인한 인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든 보상 작용을 다 거부한 채에서 레그 레이즈를 하시고요. 그리고 데드 행 뿐더러 모든 이제 결합 조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운동을 하는데, 일단 레그 레이즈 같은 대역은 운동을 해주시는 거고, 중요한 건 그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데, 말 그대로 일단 무릎이 위로 올라오는 운동이에요. 무릎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런지 같은 이제 자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한쪽 다리를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반대도 이렇게 이런 것이 습관화 된 상태에서 코어 운동이 될 수 있는 레그 레이즈를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굉장히 이제 강인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척추를 보여줄 수 있는, 즉 요추를 보여줄 수 있는 점점 이상적인 몸매, 신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복압에 대해서 좀 더 왜 중요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관절이 죄송합니다. 지금 골반이 이제 뭐라 그럴까, 기동성 잃어버린 상태, 누워 있으면 기동성 잃어버려요.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접착이 된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올리게 되면 지금 배 곧 은근이라 해서 지금 우리의 복직근이 짧아지면서 빨간색 있죠. 굉장히 강인해지는데 이걸 내리다 보면 복직근이 늘어나면서 이완이 일어나면서 이거의 수축력을 잃어버려요. 감소된 배 근육들의 활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배 근육이 그러니까 비활성이 되면 무엇을 잃어버린다? 실질적으로 복압이 유지가 안 된다. 복압이 유지가 돼야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 엉덩이가 전방 경사가 일어나는, 즉 아치가 돼버리는 이러한 경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좀 여러분들 쉽게 활성화해드리면, 지금 이게 아치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배꼽 은근, 그러니까 이 복근이 지금 이제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뭐야 이거, 여기 있죠, 요 부분이 빼서 보면은 이렇게 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간판이 압력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자 보세요. 다리가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골반이 전방경사가 일어났어요. 보상작용으로. 왜냐, 배복 근근에 활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늘어난 이것을 수축해주는 운동이에요. 어떤 운동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할로 포지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웠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 지금 골반의 이 지금 보상작용을 했을 때에, 아이 지금 우리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추에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아래로 넣어주는 할로 포지션 항상 하라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일단 복압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숨은 그 근육들의 기능들, 우리 이제 잠요근, 그렇죠? 골반 근육들, 굉장히 골반 근육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공부하기 너무 많아서 제가 어느 정도 뽑아왔는데, 이것을 떠나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근전도라는 거 아시죠? 근육이 수축이 되기 위해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전기적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어떤 사진들 보면 막 이렇게 무슨 뾱뽀를 붙여놓고 검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근전도 검사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먼저 수축이 되고 얼마큼 수축이 들어가는지 이게 보여요. 야! 진짜! 야! 자,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 그러한 이제 온몸에 다 붙였어요. 떡볶이를 붙였고
손을 위로 올렸는데, 이 손을 위로 올렸을 때, 그쵸? 삼각근도 있고요. 그렇죠? 삼각근도 있고 뒤에 있는 견갑골, 즉 승모근도 있고 뭐 능형근도 있고 전극은 다 있는데 어느 부위가 먼저 자극을 받았을까요? 이 손 올리는 동작. 이 손 올리는 동작. 이 손 올리는 동작에서 어느 근육이 가장 먼저 신호를 받았을까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좀 똑똑한 사람 많네요. 일단 복횡근, 복횡근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한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는 여러분들 코어 운동부터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연의 위치가 아니에요. 모든 동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이러한 근 협응력이 일으키는 것이 이게 뭐라고 부른다면 이게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러한 뭐라고 용칭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코어가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횡근의 활성화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운동에 앞서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MMA 하기 전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무식한 짓이었어요. 220을 물론 뭐 스트레칭 안 하고 뭐 제가 들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도 스트레칭 안 하고 뭐 코 지금 코온도 안 하고 무식한 그거였는데 일단 지금 제 생각은 지금 다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얼마나 제 코어가 지금 약해졌고 코어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알았고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전 솔직히 좀 좋다고 이제 좀 어떻게 크게 봤을 때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일단 여러분들 복횡근이라는 이 코어 활성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혈근도 중요한데 다혈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타겟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물론 할 수 있는 운동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척추기립근에 붙어있는 근육으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다 다이빙이에요. 지금 이렇게 척추 곁에 다 붙어있는 근육들 있죠? 이게 지금 다 다이빙이고 옆으로 있는 사진 없나? 아니, 맞아, 뒤에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진도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닳은 이 척추 자체를 잡아주고 있는 이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것 중에 운동을 하나 찾았는데 저도 안 해봤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여러분들 제가 배운 본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강아지처럼 이렇게 앞으로 쓰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가만히 하세요. 그리고 척추는 항상 중립 상태로 아치가 절대 아니고요. 중립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올리는 거예요. 지금 해봤는데 일단 물론 지금 코어 그렇죠? 이 복압 쪽에 운동이 되고 지금 뭐 다이브도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뭐 40초나 60초 정도 버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이게 다이브 운동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허리 디스크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일 것 같아요. 물론 안 다치신 분들도 하면 좋긴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운동에 대해서 좀 확실히 공부를 많이 안 해봤어요. 점진적 과부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복압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모든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한 복압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잖아요. 뭐 플랭크 시작해서 이제 할로우 포지션 시작해서 할로우 포지션 그 자리에서 V업도 있고 L식도 있고 L식 자세도 굉장히 변형이 많아서 이걸 할 수 있는데 다이빙 운동은 그게 있느냐 이 얘기죠. 제가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그래서 이제 재활 운동에 필요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한데 근데 다치지 않으신 분들 이제 발달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이빙을 따로 이렇게 포커스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좀 아니다 싶어요. 다이빙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뭐 협응력으로서 나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하거나 아니면 척추 그러니까 후면사슬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알아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뭘 말씀드리냐면 네 데드리프트 할 때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느 부위가 가장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느 부위에 가장 이제 근전도라 그랬죠. 근전도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논문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글귀를 하나 찾았어요. 어떤 그 뭐
모르겠어. 뭐 운동 뭐 체면 내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다 똑같이 뭐 A라는 이제 운동을 한 사람 운동 안 한 사람을 데드리프트 시키고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들어갔나 싶어 했더니 뭐 일단은 이거 평균 시간이고 아 이거 정리한 게 있을 텐데 잠깐만요 이게 편집이 안 돼서 따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못하게 해놨더라고 외국 거는 다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나와요 자, 숙련군 그러니까 저희처럼 운동하는 사람들은 최대 근전도는 일단 척추기립근이 가장 1등이었습니다 척추기립근이 그만큼 많이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측관근은 이제 대퇴사근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거고요 내측관근은 이제 내전근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근육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둔근 활성화라든지 뭐 대퇴 이두근 활성 그리고 대퇴 사두근 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기립근은 못 따라갔어요 물론 힘을 내는 경우에는 이제 물론 우리 대퇴 사두근 우리 허벅지가 제일 세겠지만 일단 가장 부담을 많이 받는 것은 척추기립근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척추기립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코어가 있어야 되고 그 코어를 지키고 그 다음에 혹시나 고중량 때문에 자세가 뒤틀려졌을 때 근육과 근육들 아니면 건과 근육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인대 같은 경우에도 유연성이 떨어지면 삐끗한다는 얘기죠 근데 신기한 게 이제 비숙련군 같은 경우에 보면 외측관근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숙련군이기 때문에 척추기립근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안 됐고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으므로 모든 힘들을 어디서 썼다? 외측관근이나 아니면 뭐 대퇴 이두근 이런 데 썼다 뭐 척추기를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척추기립근을 발달을 시켜주는 것, 이제 척추기립근을 고정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경추부터 그리고 발목까지 여러분들 이 골격에 대한 기능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경추 시작할게요. 경추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되냐? 스테빌라이제이션인 거예요. 한국말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뭐예요? 스테빌리티가 영어로 뭐지? 한국말로? 안정성. 오케이, 안정, 그래, 좋아. 모빌리티는 무슨 뜻이야? 모빌리티는 무슨 뜻이에요? 가동성.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추부터 시작해볼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초로 하면 돼요 경추부터 시작해서 요추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골반 시작해서 골반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죠 다리 무릎 다리 발목 자 좀 짧아요 이게 무릎입니다 자 그럼 경추는 스테빌리티일까요 아니면 모빌리티 그러니까 안정화일까요 가동성일까요 여기는 경추는 뭘까요? 안정화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흉추는요? 흉추는 뭐예요, 흉추? 흉추는 뭐예요, 흉추? 가동성이죠? 가동성이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이쪽, 요추는요? 요추는요? 안정성이죠? 안정성? 여기 안정성이지, 그치? 골반은? 당연히 이제 빨리 할게요. 가동이고, 무릎은? 안정이고, 발목은? 가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시 해야 될 게 지금 요추 부분이잖아요. 요추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금 뭐 골반 속에 들어가 있는 뭐 장요근에 대한 길이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이제 복압을 길러주고 복압이 길어지게 되면 뒤에 있는 척추기립근 같은 이제 후면 사슬이 길러질 수밖에 없고 후면 사슬과 데드리프트를 이제 잘 하시면 돼요. 후면 사슬과 이제 복압 운동 따로 이 복압 운동은 이제 뭐 할로 포지션이나 L샷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뭐 행잉 레이즈 같은 거 그럼 두 개 동시에 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흉추의 활성화인데 흉추의 활성화가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
경추와 연결된 이 숄더죠. 어깨에 가동 범위를 절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가동 범위 찾을 수가 없고요. 흉추 없이는 말 그대로 이제 요추 안정성을 이제 맥시멈 최대로 끌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흉추가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벽에 누워 보세요. 아니 벽에 기대 보세요. 벽에 기댔잖아요. 어제도 했는데 벽에 기대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리고 그렇죠? 다리고 이 어깨고 이 머리 팔은 이렇게 있겠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려면 지금 여기다가 등을 다 붙이는 거예요. 등을 붙여 보세요. 이렇게 등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등을 다 붙이고 등을 붙인 상태에서 절대 떼지 않고 팔을 위로 올렸을 때 팔을 위로 올렸을 때 팔이 이렇게 붙는지 아 이거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붙는지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가 무슨 얘기냐 팔부터 어깨 흉추 요추 둥근까지 다 달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이제 어깨 가동범위랑 흉추가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 딥스라든지 아니면 사례라는 절대 저는 안 하고요. 딥스 아니면 좀 이 외회전이 들어간 이제 레이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해도 된다. 사례라는 절대 추천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외회전이 들어간 사례라는 괜찮은데 이럴 경우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인들은 허리를 다칠 경우에는 여러분들 되게 디스크의 경우는 없고요. 굉장히 드물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염좌나 인대의 염좌 아니면 이제 건의 이제 좌상 뭐 이런 걸 받는다는 얘기인데 대개는 요추 아 이거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거 보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 이건 아니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나 보면은 여러분들 알려줄게. 한 개 하나 있는데 여기 있네. 자 보세요. 네, 이게 어떤 카페냐면 대전 유동 연속구 화목과 한의원 원장 조병근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보면 이제 바로 엉덩이가 척추 바로 아래가 아프면 대개는 이제 척추 기립근의 머슬 스트레인이라 그래요. 아니면 뭐 인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안정화가 안 됐다는 얘기고 뭐 신드롬을 끊어서 아니면은 이제 그 어디에요 골반 바로 위에 있는 이제 무슨 관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척골관절 그쪽 다치거나 아니면 좀 이제 넓게 펴지면은 이제 대개는 여기는 다 조인트 그러니까 이게 역쪽으로 좀 많이 펴지면요 이제 좀 관절 쪽 다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만큼 벌어져 있으면은 척추기립근의 불안정화 아니면 이제 천장관절 염좌나 이런 것이 들어가고 여기 있네요. 뭐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왼쪽이 아프거든요. 딱 찍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딱 봤을 때 천장관절 염좌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부근육이라는 건 요추 부위의 근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좌상이나 염좌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천장관절 염좌가 좀 온 것 같고 그리고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모든 이제 등 부상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건데 이 중에서 바로 제가 이제 읽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럼벌 스테인이죠. 이제 이게 이제 척 이제 요부 좌상 그러니까 좌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염좌는 이제 찢어지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고 뭐 스트레인 같은 것도 근육도 좀 찢어지고 근육이나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은 반복적인 굴곡신전 회전적 스트레스가 요추에 전달돼서 요부의 손상 요추적인 관절 이게 그러한 손상보다는 이제 좀 그런 쪽에 이제 근육 쪽에 이제 나타난다. 대개는 역도하는 사람들 아니면 미식축구 선수 웨이트 하는 사람들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디스크라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재활할 땐 반드시 푹 쉬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항상 제가 말하는 복압 운동. 저도 이제 복압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알게 저도 복압 운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무게가 올라가니까 이제 터졌거든. 그래서 이걸 좀 더 좀 저 열심히 운동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복합 운동 열심히 하시고 허리가 다치더라도 일단 어디 부위가 다쳤는지 이게 왜 다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외는 바로 여러분들 복압이나 복압 활성화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딱 그거죠. 유연성이나 이제 복압 그 두 가지 문제다. 특히 복횡근 같은 경우도 많이 길러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 얘기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아니면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 지금 하시면 제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